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이자의 시즌 인수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생명공학회사 시즌에 대해서 인수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안에 정통한 사람들의 제보를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회담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소식이 나오면서 시젠은 어제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12.8%가량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도 10% 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수는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젠의 시가총액은 300억 달러 가량인데요. 화이자가 인수를 추진하게 되면 추가 프리미엄이 붙게 됐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점은 시젠이 암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시젠을 인수하게 되면 화이자의 암치료제 라인업이 또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젠은 지난해 머크가 한 차례 인수를 추진한 바 있지만 협의에는 불발을 했었고요. 또 코로나 백신으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게 된 화이자는 지난해부터 신약 개발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 중소 바이오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 중입니다. 이 같은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신 사용 AI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아마존에서 통신사 클라우드 지원 시스템인 AWS 텔코 네트워크 빌더를 출시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플랫폼은 애저 오퍼레이터 넥서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양대 통신사 중 하나인 AT&T에는 이미 제공이 되어서 사용이 된 바 있고요. 또 칼리디 부사장에 따르면 사용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넥서스 플랫폼이 AI와 자동화를 통해서 통신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 통신 회사들과 협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런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이렇게 두 회사가 통신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통신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홈디포가 잇따라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임금을 올리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라는 분석도 제기가 됐는데요. 지난 1월에는 월마트가 시간당 평균 임금을 17.5달러로 인상을 했고요. 홈디포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임금 인상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홈디포의 시간당 임금은 최소 15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엔에 따르면 실업률이 낮은 요즘 같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인상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소매업자들의 경우에는 낮은 이직률을 원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설명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는 마진 압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 만족도 상승이 결국에는 고객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는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안에 따른 시장 반응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BMW의 수소차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BMW가 어제 시범용 수소차를 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모델은 BMW iX5 하이드로젠으로 토요타로부터 연료 전지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요타의 전지를 공급받기는 하지만 완성 차량은 독일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수소 탱크는 총 두 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소를 완전히 채우는 데는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졌고요. 또 최대 시속은 112마일, 그러니까 18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MW의 CEO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 친환경 차량에 있어서 iX5 하이드로젠은 마치 직소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과도 같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종은 올해 안으로 상용화가 될 예정인데 여러 타겟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차량은 100대 이하로 출시가 될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